오늘의 위스키 달모어 18년 숙성 43도 700ml 가격 약 30만원 초중반. 달모어 하면 이 사슴 모양의 엠블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, 과거 스코틀랜드 왕을 구하고 하사받은 숫사슴의 엠블럼이라고 합니다. 실링이 외양까지나 했더니 조금 불량이네요. 오늘 달모어 18년 숙성을 딱 먹고 나서 느낀 게, 어제 제가 시가몰트를 먹고 나서 느꼈던 약간 담배재 같은 맛이 시가몰트여서 나는 게 아니라,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달모어의 고유의 스피릿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해외에서는 이걸 약간 민트 뭐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, 저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약간 계피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달모어 18년 숙성, 사실 가격대나 18년 숙성이라는 걸 딱 보면은 비교될 만한 위스키가 딱 두 개 있잖아요. 맥켈란 18년 숙성과 글렌드로낙 18년 숙성. 사실 그 둘은 뭐 풀쉘이고, 이 달모어 18년 숙성의 경우에는 14년간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시키고 4년간 쉐리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켰으니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요,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맥켈란 더블 캐스크에 오히려 비교를 해야겠네요. 문제는 뭐 가격이겠죠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나를 먹지 않고 달모어 18년 숙성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18년 숙성이고 30만원이 넘는 고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맛에 대한 건 좀 더 시간이 거친 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맥 18도 사실 따자마자는 정말 맛없거든요. 밍밍하고 스파이시하고요. 달모어 특유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고요, 앞에서 오는 달콤한 맛은 좋은 편인데 뒤쪽에서 오는 약간 이 텁텁한 맛이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